116일 만에 이동하는 세월호.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된 19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이동시키는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MT-364축을 세월호 밑으로 진입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세월호는 21일 목포 신항에 거치된 지 316일 만에 자리를 옮겨 구두와 수평을 자리를 옮긴 후 오는 5월 31일께 진입할 예정이다. 목풍년 협뉴스.